직접 편곡과 기타 연주를 하겠다. 왜냐면 너무 영광이니까요, 사실. 그래서 오늘 적재적소에 한번 딱 모셔봤습니다. 적재적소. 적재 씨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세상이 하나 둘씩 그래 되기 시작할 때쯤. 아, 얼마나 지금 떨리고 좋을까. 자, 적재 씨, 예, 자리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재 씨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이 노래를 선택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저는 뭐 수많은 선생님의 팬이 있겠지만, 네네, 저도 진짜 한 명의 팬으로서, 네, 와, 선생님이 제 노래를 부르신다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치요.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, 아, 그러면 제가 직접 편곡을 하고 가능하면 저도 기타를 치고 싶다, 아, 이렇게 그쵸,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, 진짜 그 꿈에 그리는 무대인데. 네. 근데 어저께 이제 첫 번째 합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근데 적재 울더라고요. 아, 울었어요. 네. 노래 듣고 막 울고 막 이랬대요. 아니, 기타 치면서 이 눈에 눈꼬리에서 이렇게 눈물 같은 게 쫙 흘러서, 너 왜 울어? 그랬더니 땀이래요. 아, 울 게 아니고 땀을 흘린 거였구나. 긴장이 돼가지고 땀을 흘린 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맺혀 있더라고요. 오늘도 이 곡 리허설을 하는데 땀을 막 뚝뚝 흘리면서 리허설을 했다고. 왜 이렇게 떨렸어요, 그게? 제가 기타 칠 때는 이렇게 막 긴장되거나 땀이 안 흘렀거든요. 맞아요. 예. 근데 선생님 옆에서 어제 이제 합주실에서 연습하는데 와,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땀이 나는 거예요. 와, 내가 정말 이 긴장을 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구나. 그러니까. 네. 아니, 나름 그래도 아이유, 뭐 김동률 이런 분들 기타리스트로 공연 때 항상 같이 하시던 분인데, 네, 그 한 곡 연주하는데 이렇게, 네, 땀이 났구나. 심지어 제 노래잖아요. 아, 그러네.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진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그러네. 네.